지금 말씀하신 루테인, 지아잔틴, 네. 이 색소가요.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왜 시력의 90%를 담당하는 황반. 네. 이 황반의 색소 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 이 실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백내장이라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백내장, 그리고 또 말씀드린 황반 변성. 네. 이걸 예방하는 도움이 돼요. 네. 그래서 실제 매일매일 이 루테인 지아젠틴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황반 변성 위험이 43%. 네, 낮아졌고 또 황반 변성 오히려 환자에게 이 루테인 지아젠틴을 5년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이 황반 변성 악화 비율이 11%나 낮아졌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뭐 꼭 먹어야 되겠네, 이 정도.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황반의 색소라고 네, 말씀하셨는데 네. 그 우리 눈에 그 색소가 있다는 건가요? 네, 색소가 있는 게 우리 눈이 시각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잖아요. 네. 입력하면 결국 이렇게 사진의 프린터처럼 출력까지 담당하는 감각 기관인데요. 네. 이 황반 색소는 그림을 인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? 잉크 필요하죠. 잉크. 네. 그렇죠. 네.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그 색을 구별하는 등 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소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또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드릴게요. 네. 지금 보시면 네. 안에 이제 왼쪽은 우리 눈의 황반 색소 정상이면은 네. 박미꽃이 이렇게 예쁘게 컬러가 잘 보이죠. 근데 오른쪽은 저렇게 예, 색감도 그렇지만 형태도 그렇고 또렷하게 인쇄되지 못한 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